말씀 중심에서 메멘트 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행복한 삶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히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왜 죽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한 50 이상을 이제 살아보니까요. 정말 솔직히 때로는 죽는 게 낫다. 그럴 만큼 허무함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허무함이. 물론 과거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을 저는 성경에 찾았기 때문에 때로는 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단순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 세상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아, 죽는 날을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죽겠지 내가. 나중에 죽겠지. 다 그런 기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내게 생긴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절하고 절박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나중에 죽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전도서 3장 2절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사람이 알 수 없고 그때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때를 알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알고 싶어서 때를. 알고 싶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때를 알려고 하면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잊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는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리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를 던져주고 있죠. 즉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놓고 죽음에 집착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전성기 때
로마의 장군들은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계산하면서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양편으로 늘어서서 이제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런 환호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얼만큼의 환호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아 참 대단하다 그러면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아마 몇천 배가 될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CTS 이제 제가 25일로 방영된다고 그러니까 김태환 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라디오에 이어서 이제 또 TV까지 점령하시는군요.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제는 우리 김성훈 집사님, 목사님 예능에도 출연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현선 집사님이 정글의 법칙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잘 되면 그 막 시기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시기하는 거지. 사실은 사람은 조금만 요만큼만 뭐 이루고 뭔가 되더라도 사람은 우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 국민이 나와서 양편에 서서 환호를 한다면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거의 내가 신이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때 장군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호성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잘 들리지 않게 자신의 주변에 수백 명의 노예를 배치하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님 대단합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막 외치는데, 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한마디로 신의 경지에까지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차 주변에 수백 명의 노예를 시켜서 크게 외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 이 말이 뭐냐면 라틴어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내가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노예를 사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나가 배치하고는 메멘토 머리를 외치게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 게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메멘토 머리, 메멘토 머리 이거를 녹음해서 항상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죽음 자체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 현재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짧은 삶, 안개와 같은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라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삶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몇 가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후회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후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보면 대부분의 후회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을 때 거두려고 하고 거둘 때 심으려고 해요. 이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어야 할 때 거두려고 하고 거두려고 할 때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꼭 오늘 꼭 하려고 하고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중으로 미루고. 이거 왜 그래요?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겠지. 예?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반드시 지금 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후회로 이끈다는 거죠.
실패로 이끝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 인간은 어차피 죽을 것인데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저는 쾌락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뭐 인생 별거 있어?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기다가 가는 거지.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잠깐뿐인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충 즐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뭐 죽는 거죠. 이런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런 주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적 삶에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쾌락은 행복의 한 부분이지만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쾌락은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알코올릭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가 기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막 기분 좋은 물질을 막 만들어내서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기분을 저 밑에까지 다운시켜서 기분이 좋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우리의 기분을 저 밑바닥까지 다운시켜서 기분 좋은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괜히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기분 좋은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 기분을 자꾸 다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쁠 때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왜? 그때의 그 주파수, 그때의 그 느낌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엔돌핀은 중독이란 말을 안 써요. 중독. 그런데 알코올은 중독이더니. 왜 중독이란 말을 안 쓰냐? 이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암세포도 막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몰아내는데 이 알코올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을 망쳐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제가 가만히 인생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랐어요. 어제도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치를 다음 대선에 출마를 포기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분석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허망함을 느꼈다. 자기 꿈이 정치인이어서 정치인이 딱 되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얘기예요. 힘들기만 하고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에이 뭐 이런 거 뭐하러 돼. 그러면서 내년 대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포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뭔가 좀 아는 분이구나. 젊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망함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면 돈이 주는 즐거움에서 이제 허망함으로 가게 돼요. 허망함.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제발 몇백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돈이 주는 허망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산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그 꼭대기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되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래서 막 즐겁게 뭐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 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자, 섹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그 대기업 자녀들이 계속 마약을 하잖아요. 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쾌락의 끝이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마약을 돈 없는 사람들 만다고 생각하죠? 돈 많은 사람들 만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심심치 않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심지어 주부들에게까지. 왜요? 집에서 매일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돈 벌어다 줘. 예전에는 없어서 못 살아서 삶의 목적이 잘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고 보니까 허무한 것을 이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정반대로 뭐 살아봐야 어차피 죽을 거 뭐 더 살아서 뭐하냐,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길목의 그 길목의 소리가 반드시 만만이 되는 일입니다. 뭐 나는 믿음 좋으니까 아니겠지,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기독교 상담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자살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워서 이 결과를 내놓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죽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에서도 자살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심심찮게 말하니까 삶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몰기도 했죠. 염세주의, 이런 허무주의. 그러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제 이여령 교수,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쓴 우리 이여령 교수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 기사를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실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 만남이 내 생의 마지막 기사가 될 겁니다. 장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민하 목사님,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암에 걸려서, 위암에 걸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목사님의 아버지이죠. 이여령 교수. 그는 이 이민하 교수의 딸의 전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의 딸처럼 이제 이 교수님도 암으로, 췌장암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숨가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포기했어요. 난 암에게 맞서지 않겠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암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의 직면에 있으면서 마지막 그가 쓰는 책은 탄생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나올지 아니면 그가 죽어서 미완의 책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암의 고통과 싸우면서 탄생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왜 탄생의 이야기를 씁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죽는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나는 반대를 써요. 왜냐하면 죽음은 체험할 수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죽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결국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어떤 처치일 뿐이지 정말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시적하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여령 교수가 얻은 힌트가 뭐냐면 죽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돌아가셨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곳, 즉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곧 죽음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죽음의 장소는 곧 탄생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탄생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를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어령 교수의 탁월한 지성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탁월한 지성을 다 발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썼고 그곳에 탄생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복음을 지성으로 연결시켜서 결국 영성으로 인도하는 그만의 독특한 논리가 숨겨져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탁월한 지성인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그만의 논리와 그 은유를 통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우리들이 결국 갈 곳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곳, 그곳으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고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역시 멋진 분이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실은 무엇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뒤늦게 깨달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죽음 앞에서 그가 느낀 진실은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거기서는 신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보잖아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다루었죠? 전도서 5장에서 다루었어요.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는데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어령 교수님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분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길을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려 있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잖아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 내 집도, 내 자녀도, 내가 쓴 책도, 내 지성도 이게 처음에는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다는 거예요. 다 기프트였다는 기프트 마이 라이프라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야, 이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할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할 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할 때 그 지키려고 한 선물.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베푸는 걸 배웠어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꼭 저희 어머니 김치를 할 때 그 절반을 뚝 떼 있어요. 항상 쌀을 사도 그 반을 뚝 떼 있어요. 어릴 적에는 그 행동이 정말 못마땅했어요. 아,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용돈 뭐 1,000원만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그 쌀을 사서 뚝 떼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주변의 청소년들, 소년소녀 가장한테 갖다 줘요. 한 분은 저한테 김치를 엄청 많이 담고서 두통에 들고 그걸 갖다 주라는데 가다가 확 내팽개쳐 버렸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지. 우리도 못 사는데 뭘 나누자는 거야.
이제 알고 있어요. 왜 나를 욕했는지. 그 김치를 주신 건 하나님의 기프트였기 때문에. 누가 나눌 수 있어요? 선물을 받아본 사람만. 받아본 사람이 느끼는 게, 나눈 게 아니라 받았다고 인식하는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려고 하지 않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감추려고 해요. 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려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내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생명처럼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기억해요. 어릴 적에 제가 힘들고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그 축구를 가르친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는 제 등을 도닥이면서 황성아 인생은 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네가 지금 못 살고 힘들지만 네가 열심히 살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또 내려갈 때 좌절하지만 또 올라갈 때가 있어. 이런 분을 이런 거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그 선생님 저를 주덕 사랑해줬던 그 선생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선물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선생님 말을 가슴에 품고 지금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지금 살아요. 맞아. 힘들 때 인생은 이랑 같은 거야. 모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다. 어제도 뭐 요가한다고 보니까 뭐 좀 시원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같지 않고 이렇게 좀 시원찮아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왜? 전문가가 했다면 애들이 말을 잘 듣겠죠. 근데 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저쪽에서 아 뭐야 모기야 모기 잡는 일. 그런데도 그 모습이 한편의 그림 같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아, 그 앞에서 열심히 가랑이 찢어지지 않는 가랑이를 벌려가면서 거기서 강의하는 민지 집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교수님도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세계적인 석학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괜히 왜 싸워요? 부부끼리 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야. 제가 50이 되보니까요 정말 싸우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부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면 제가 간지럽을 태워버려요. 어쨌든 웃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어쨌든 웃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 싸우느라고 대립하는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 시간이 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죠. 목사하고 성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번에도 노예 갔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 성도들 말 안 들어요. 아, 괜히 그래서 내가 금산도 그랬어요. 나는 아깝다고. 성도하고 괜히 대립하고 자기 기 내세요. 근데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른인데 한참 어른인데 목사님 가정을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성도가 100분 잘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안 하면 이 성도는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설교할 때 째려보면서 너나 잘해라 이러고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연세는 많아서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제 말을 어떻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족구하러 왔더라고요. 평소에 족구 안 하는데 근심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데 박 목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족구하려고 족구하러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사과했을 거예요. 짧아요. 쓸데없는 일이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자녀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애들이 뭐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하고 그럽니까?
제가 핸드폰을 사준 이유가 있어요. 걔들 믿기 때문에 사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뭐 다 할 거 다 합니다. 안 할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할까 안 하는 거. 다만 내가 사준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놈이 아게다미가 아빠 아이폰 안 사주면 나 공부도 안 할 거야. 나 아이폰 안 사주면 아빠 만나는지 앞으로인지 잘 안 들을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준다고 잘 들을 것이며 안 사준다고 안 들을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 갖고 자지중으로 이 자녀들 이 애들이 지금 크는데 너무 아까워요. 가슴이 날로 커져요. 지금 더 커졌어요. 이제는 앉는데도요 우리 예원이는 아직도 철 몰라서 팍 넘기지만 우리 예원이는 아빠 잠깐만 싹 이렇게 하고 안 와요. 너무너무 커요. 애들이 빨리빨리 커요. 시간이 아까워요. 사랑해줘도 부족한 시간. 쓸데없는데 우리가 아끼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 죽음을 인식할 때,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며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됩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헛되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나의 목표와 기대, 계획도 말이죠. 다 헛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헛된 것에 붙들려 사는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 형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유산을 엄청 많이 남겨줬는데요. 저 인간이 자기만 처먹고 나한테 유산을 안 남겨주려고 해요. 제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유산 좀 남겨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떤 부자가 많은 곡식을 수확한 뒤 더 큰 곡간을 짓고 그 재산으로 자기 쾌락과 안락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데려가실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내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졌어요. 그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졌지만 자기는 하나도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한치 앞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한치 앞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서 약 3만 6천 명의 연구진들을 투입해서 전 세계에서 다 불러들여갖고 석학들, 박사들 다 불러들여갖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연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아, 좋은 건축을 하면 좋은 도시를 꾸미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건축하고 도시를 꾸미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도시를 계획하고 건축물을 세우고 멋진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도 이걸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도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 있겠죠. 여자가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궁녀들을 거느립니다. 1,000명의 궁녀들과 언제 다 자요? 그러나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것 역시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애써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지혜다.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를 씁니다. 공부도 하고요. 또 철학, 박사, 뭐 각 분야의 석학들을 다 불러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자기가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전도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인간의 꾀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배우는 모든 것들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꾀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때문에 자기 꾀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을 솔로몬이 본 거죠.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고 학습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다. 할렐루야. 로부터 주.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전도서를 내가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면 새벽 시간이 은혜롭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싶지만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을 안 내려주면 또 여러분 더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우리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거다. 그것이 지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배운 처세술, 목회적인 어떤 기술들 많은 사람들한테 다 듣고 목사님 들어봤지만 하나도 안 통해요.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 교회 적용해보려고 아무래도 안 맞아요. 네, 그것은 그 교회의 토양이고 그 교회의 DNA지 우리 교회의 DNA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 한국계 목사님,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 쫓아다니다 망가요. 어디에 좋다 하면 거기 쫓아가고 저기에 좋다 하면 쫓아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냥 나답게 하자. 우리답게 하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나가자. 제가 그렇게 바쁜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이제 죽었죠. 애플 신화의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둔 시기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헛된 것에 자신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거라는 것. 언젠가는 인생이 끝나고 죽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다 없어지고 딱 본질만 남는다는 거지. 본질.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부가 싸워요. 뭐 사느니 마느니 그래요. 곧 죽습니다 당신. 그 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뭐 싸움이 네가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사명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이것은 살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이 똑같다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좀 더 살려주세요. 이건 삶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왜? 난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요. 난 아직도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고요. 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조금 즐기고 싶어요. 아직도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세상, 하나님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죽은 이후에 정말 천국이 존재할까?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았어요. 삶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욕망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새 생명을 살리고 주의 일을 더하는 하면 되는 거고 그 기쁨이 있고 죽어도 가지고 뭐 괜찮다. 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께 가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었지 어떤 환경이 아닌다.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떤 좋은 조건에 간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떤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옷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내일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수의 신사가 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꾸 비본질을 잡지 말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없으면 다 종교가 돼요.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삶으로 보이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다 애쓰지 않는 한 저의 삶도 종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하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